영국의 고전주의의 대표 시인으로 많은 명작을 남긴 알렉산더 포프는 말년에 비평이라는 수필을 썼습니다. 포프는 그 책에서 인생을 바보같이 사는 사람의 유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제 실수를 오늘 반복하는 사람, 성공한 모든 사람에게 배경이 있다고 믿는 사람, 생각을 바꿀 용기가 없는 사람, 행운을 기다리며 변화를 포기한 사람, 저건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쓸모없는 물건에 돈을 낭비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천사도 걷기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며, 부디 이런 사람 같은 발자취를 남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도 말하기를, 주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허용될 수 있기에 가장 큰 절망은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에는 절망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망만 느껴진다면 주님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주님 주신 소망을 품을 때 모든 절망이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실재를 믿고 느끼는 지혜롭고 현명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오늘도 도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기나 했어? 한번 해봅시다. 잘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모든 절망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여,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옵소서. 주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태어날 때 이억만여개의 정자 중 하나로 태어났음을 압니다. 이 지구촌의 한 국가 마을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 믿음으로 창대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70여 간간하면 80일째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하셨으니 신속기간의 인생을 좋은 흔적, 실속 있는 기업, 가정, 교회로 세우게 하옵소서. 도전하고 해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진들을 세우시고 멋지게 사용하셨던 전 역사가 현 역사가 되게 하옵시고 후 역사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을 도와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간하기를 내가 강간하라 하셨으니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